넷, 빵.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톤 연수유라입니다. 오늘은 에어식스 레인지에서 여성 슈터분들이 사격 체험하시는 것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어식스 대표 박상현입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저희가 무슨 라이센스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 정도만 한번 알려드리는 클래스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핸드건 먼저 같이 보면서 핸드건을 잡아야 되니까 핸드건을 잡는 그립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스트롱핸드 그러면 자기 주손이에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이 스트롱핸드고 왼쪽이 위크핸드, 왼손잡이는 왼쪽이 스트롱핸드입니다. 그럼 스트롱핸드로 이하로 설명을 할게요. 그립 보시면 여기를 탱 혹은 테일이라고 해요. 여기에다가 하이그립을 잡을 건데 자기 스트롱핸드로 바짝 위로 올려잡습니다. 이유는 실제 리코일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먼 거보다 가까운 게 리코일을 잡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바짝 하이그립으로 잡습니다. 보통 잡으실 때 이렇게 느슨하게 잡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바짝 위로 올려잡는 거예요. 이걸 하이그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스트롱핸드로 잡고 났으면 반대쪽에 이렇게 나무 면적이 보이죠? 이거를 타겟을 내가 쏜다고 생각하고 왼손 엄지를 이렇게 올려서 모든 그립을 감싸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두 개가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면 완성된 겁니다. 안 좋은 예시로는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도 오른손도 둘 다 바짝 위로 올라가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립을 잡는 방법은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사이트를 조준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쓰는 기계식 조준경은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준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일반적인 실총은 이렇게 조준하면 여기에 맞겠죠. 근데 우리는 에어소프트 건이니까 여기에 맞을 수도 있고 여기에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우선 조준 방법 먼저 설명드리면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 좌우의 마진이 동일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조준했으면 실제로는 이렇게 맞게 되겠죠. 반대로 이렇게 왼쪽에 마진이 없으면 이렇게 맞게 되는 거예요. 선이 이렇게 비틀려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프론트 사이트의 상단 마진도 상단도 얼라인 잡혀야 돼요. 이렇게 조준하거나 이렇게 조준하는 게 아니라 위에가 일치돼야 됩니다. 이렇게 조준하면 실제로 맞는 건 이렇게 맞겠죠. 또 밑으로 조준하면 실제로 맞는 건 이렇게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을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사이팅에는 에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타겟 포커싱과 사이트 포커싱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타겟 포커싱은 아주 근거리에서 내가 프론트 사이트 맞추고 리어 사이트 맞추고 해서 조준할 필요가 없죠. 아주 근거리면 타겟의 눈에 초점을 두고 그냥 당기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아주 근거리에만 해당되고 조금만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사이트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교보제를 보면 앞에 프론트 사이트에만 선명하게 라인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실제 눈의 초점은 프론트 사이트의 하얀 점에만 초점이 맞으면 됩니다. 타겟이 뿌옇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이팅 앤 픽처 어떻게 조준하고 어떻게 맞추느냐를 설명을 할 건데 보통 이렇게 타겟이 있으면 제가 조준을 할 때 이렇게 조준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조준을 했는데 실제로 맞는 게 여기에 맞아요. 이러면 밑에 맞았죠. 그러면 올리고 싶으면 사이트 자체를 위로 올리면 돼요. 반대로 내가 정상적으로 조준을 했는데 이렇게 맞았다. 근데 나는 더 위를 써야 된다. 그러면 더 사이트를 올려서 조준. 이걸 사이트 앤 픽처 그냥 쉽게 생각해도 오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트리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잡는 법, 조준한 법도 알았으니까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 법도 배워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자동 권총은 한번 장전하고 나서 빵 쏘기 전까지 이런 아무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서 멈추는 구간을 월이라고 해요. 힘을 조금만 더 주면 빵하고 격발이 되겠죠. 제가 방아쇠를 누르고 있어요. 격발을 했으니까 슬라이드가 왕복 운동을 하겠죠. 여기서 천천히 트리거를 릴리즈 해주면 딸깍 소리가 나죠. 여기까지만 움직이는 걸 트리거 리셋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필요한 구간까지만 움직이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아 깜빡했죠. 그립을 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깜빡했는데, 보통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힘을 더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그립의 바이스를 담당하는 건 왼손이에요. 자기 위크핸드입니다. 그래서 위크핸드의 7대3 오른 스트롱핸드가 뭐 6대4 이 정도로 왼손은 거의 바이스만 주고 오른손은 트리거만 정밀하게 당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 레인지 슈팅 매치에서 에티켓을 알려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조준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면 총구를 이렇게 내려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아로라고 해서 레인지 오피서가 있어요. 커맨드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 사탄을 하면 안 돼요. 항상 빈탄창으로 다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배울게요. 레인지 커뮤니케이션은 슈팅을 할 때 이제 슈팅 매치를 할 때 뒤에서 아로가 커맨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슈터 로드 헤밍 레디 하면 사탄하고 장전하고 홀스터에 넣고 준비가 되면 레디라고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레디로 감주합니다. 그 다음에 아로가 Are you ready? 스탠바이 하고서 부절을 딱 울리면 그때부터 인게이징을 하면 돼요. 제가 슈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아로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If you finish, unload, show clear, hammer down, holster. 짧게 얘기를 하면 If you finish, 너 끝났으면 탄창 제거하고 show clear, 실탄은 여기, 실총은 여기 실탄 한 발이 있어요. 그래서 탄창이 없어도 격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ow clear 뒤에 아로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Show clear, hammer down, holster. 이 절차를 맞추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이제 넘어갈 텐데, 여기를 방아쇠 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조준을 할 때 아니면 방아쇠에 손가락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 손가락만 보시면 조준하고 있을 때 제가 이동할 때 빠져야겠죠. 옆에서 보여드리면 조준하고 있을 때 이동할 때 혹은 쏘다가 리로딩 할 때도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내가 쏠 거 아니면 무조건 방아쇠에 손가락이 빠져야 돼요. 그 다음에 180도 룰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를 레인지라고 가정했을 때 이쪽이 다운레인지입니다, 이쪽이 업레인지입니다 하면 업레인지 쪽은 갤러리들이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쪽 방향을 쏘다가 갤러리 쪽 방향으로 내 머리를 따라다니는 180도 라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갤러리 쪽 방향으로 1도라도 총이 돌아가면 디스퀄리파이, 아까 트리거 세이프티와 마찬가지로 실격 차역에 해당합니다. 되게 실탄에 의한 실탄으로 하는 스포츠라서 원래는 그 DQ를 굉장히 엄히 다루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테이지를 해외에서 매치를 할 때 12개에서 30개 정도 스테이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개째 제가 29개째 스테이지에서 모두 다 이기고 있었어도 30번째 스테이지에서 DQ가 나면 모든 점수가 몰수패예요. 그만큼 되게 엄히 다루고 있으니까 트리거 세이프티랑 총구 방향 이런 거 굉장히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인지 들어가서 기본 사격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는 거 아시죠?